자, 그알 레전드 사라진 운전자 7시간의 미스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전을 하고 있는 어떤 한 남자가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자정 무렵,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차종은 트라제. 트라제가 차종 맞나? 트라제란 차를 처음 트라제. 현대 자동차. 아, 되게 옛날 차네요. 지금은 단종된 것 같습니다. 트라제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희미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막 분무기 뿌리듯이 내리는 그런 비 있잖아요.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비. 그런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 비가 올 때 좀 심리적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는 길은 온통 안갯길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 있는 걸 순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제가 볼 땐 생각하기에 차를 멈추기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늦은 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보고 놀라 핸들을 돌렸다는 트라제 운전자. 어떤 차를 목격하게 되고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운전자는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 2차 충돌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쾅 이렇게 밀려나가는 상황이었죠. 차가 굉장히 세게 부딪혔어요. 저도 순간 부딪히고 나니까 다른 차가 옆으로 와서 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순간 차를 돌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빗길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갓길로 탈탈탈 하면서 이미 자신의 차는 앞에 있던 스포티지를 치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갓길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카니발이 치는 걸 봤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굉장히 세게 박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발도 에어백이 다 터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얀색 카니발이 아까 부딪혔던 스포츠티지를 또 한 번 세게 들이받는 3차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그 뒤 앞에 서 있던 차들을 눕히려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던 또 다른 차가 미끄러지며 연쇄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렇게 4개의 차들이 도로 위를 뒤엉키게 되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기사 차인철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에 현장 도착했을 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이 갓길에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순식간에 고속도로 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연쇄사고.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사고 차량은 차선에 서 있고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차주를 찾으니까 차주가 없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부터 사고가 났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운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차 충돌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운전석에 사람이 보이거나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확실히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첫 번째 충돌을 일으켰던 트라제 차주도 스포티지에는 아무도 없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 견인 기사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예사롭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견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딱 빼는 과정에서 갓길로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갓길로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적을 울려도 뒤를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불렀죠.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좀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 위험하니까 차에 타시는 게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두 명에게 외상이라 그러나요? 그 두 사람은 피해가 있던 걸로 보였나요? 아예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온 건지도.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에서 300m가 떨어진 곳, 가드레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남성 두 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차들이 다니는 4차선 고속도로 위. 그 위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두 남성이 목격이 됐는데, 견인기사는 그 두 남자가 걱정이 되어서 사고와 연관이 있을까 싶어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선생님들, 이 사고랑 관련 있는 분이면 제 차에 타시죠.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죠. 비도 많이 오니까요. 그때 젊은 분이 타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나이 드신 분이 잡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두 명이 이상하다 싶으셨군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신 건가요? 네, 내려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경찰한테 올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견인차를 타려고 하던 젊은 남자가 같은 일행 중 하나인 늙은 남자가 맞고 사고와는 무관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견인기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거기서 술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게 무전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4개의 차량에서 유일하게 블랙박스가 있었던 스포티지 차량. 이 블랙박스의 메모리만 확인하면 무슨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예측할 수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이, 저조차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 블랙박스 칩을 누가 빼갔나. 칩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사라져 있었다고 견인기사는 증언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출동 고속도로 순찰대원 이종철 경찰의 증언에 의하면 운동화는 스포티지 차량 사고 난 차량 후미 부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발견된 운동화가 차량 내부에 있었던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입니다. 사고가 난 스포티지 후미 부분에 한 켤레의 운동화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사라진 운전자와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면 그다지 의아한 부분이 없는 빗길에 일어난 흔한 교통사고처럼 보인 이 사건. 하지만 7시간 뒤 발견된 한 남자는 이 사건을 단숨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 중앙분리대를 보면 노란색 실선과 중앙분리대와 틈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간격, 그 안쪽에서 저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사고 현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공간에 있던 시신. 사고가 일어나고 7시간 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스포티지 차주 조석진 씨가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더더욱 이상한 점은 조석진 씨가 사고 난 4차선에서부터 145cm의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이었어요. 고속도로 현장에서 솔직히 사망사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뭐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서 죽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죽이고 던졌을까? 당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고로? 아, 힘든데. 일반적인 사고로는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인기사. 사건 현장을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즉 운전자는 아무에게도 목격이 되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혼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아무에게도 목격이 되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혼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스포티지 운전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두 남자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조석진 씨의 시체가 발견된 날 아침 그의 회사 대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죽은 조석진 씨의 회사 대표입니다. 사고 다음날 오전 11시, 12시 뭐 그쯤이었을까요?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어제 조석진 씨와 동승을 했는데 두 명이 동승을 했다. 바로 협력업체에서 조석진 씨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김용수 대리. 그와의 전화 내용에 의하면 조석진 씨는 일을 끝내고 식당에서 술을 먹은 뒤 서울로 같이 올라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김용수 대리와 실제 통화한 내용입니다. 차에 탔을 때는 조석진 씨 그리고 조석진 수석이 앞에 탔고 두 분은 뒤에 동승하신 겁니까? 네, 조석진 수석이 전에 땡땡공사 왔다 갔다 할 때도 앞에는 못하게 했었어요. 자기 운동화랑 소지품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뒤에만 탔었죠. 김용수 대리의 증언에 의하면 조수석에는 절대 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평소 차를 아끼고 앞 조수석에 짐들이 많이 있었기에 뒷좌석에 앉으라고 했었다는 조석진 씨. 사고는 신탄진 톨게이트에서 얼마 가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사고 다음 날 김용수 대리와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그분도 경황이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이게 너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차를 일단 좀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막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그냥 돌진을 하더라고요. 조석진 씨의 차량 스포티지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어두운 밤 빗길에서 추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뒤에서 오는 차량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막고 있는 도중 트라제 차량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스포티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리시라고 빨리. 그래서 손 부장님 내리고 그 조석진 수석께서도 내리셨어요. 내가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 이후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뒷좌석에 같이 탔던 손 부장에게 내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리고 앞 운전석에 타고 있던 조석진 씨에게도 내려서 근처 갓길로 대피하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세 번째 차량인 카니발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스포티지를 쳐버리는 3차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김 대리. 사고 다음 날 김 대리와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보니까 조석진 수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어? 운전자는 어디 갔지? 그리고 저는 찾으면서 다시 혹시 차 안에 다시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 다시 들여다봤죠.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 3차 사고 이후였습니다. 카니발이 무서운 속도로 스포티지와 강하게 3차 충돌을 하게 된 후 운전자였던 조석진 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김 대리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저쪽 지점부터 저 위까지 저희가 갔을 때는 한 100여 미터 정도 사고 차량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앞에 3차들을 앞에 세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4차 사고까지 일어난 후에야 순찰차와 견인차들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100여 미터 정도까지 사고 차량이 흩어져 있는 난장판 속에서 추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바로 근처 휴게소로 차들을 견인하고 사건 경위도 그곳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가까운 휴게소에서 조사를 하던 도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김대리와 송부장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견인기사의 증언입니다. 청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사를 받으러 한번 오시라고. 갔더니 그날 도망가신 분 사진 두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두 분 맞냐고. 견인기사가 목격했던 그 두 남자가 바로 김대리와 송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김용수 대리와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은 피하느라고 갓길 노변에 내려서 잠깐 쉬거나 아니면 뭐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어디 잠깐 피해 있다가 이제 술 깨면 진술을 하겠거니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밖에 없어요. 김 대리와 송 부장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운전자였던 조석진 씨까지 모두 술을 먹은 상태여서 이것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시 어딘가에 숨어있다든지 피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그 자리를 급히 뜬 이유도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날 술을 먹은 건 사실일까요? 그날 그 세 사람이 술을 먹었던 식당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주 네 병을 세 명이서 오랫동안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건 사실인 것이죠. 되게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고 보기엔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세 명이서 대화하던 내용 중에 애가 세 살인데 깨면 아빠를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 애는 깨기만 하면 나를 찾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전화하는 내용을 들은 식당의 여사장. 주변에서 육안으로 봤을 땐 전혀 취해 보이지 않는, 그저 그런 취기가 많이 오르지 않은 술자리였다고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고 조석진의 회사 대표의 인터뷰 내용. 그때 조석진 수석이 도망갔다고 얘기해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제안 썼을 때도 뭐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미진하다 그러면 거의 밤을 꼴딱 새고 그 정도로.
업무에 열중한 사람이었는데 고 조석진 씨의 처남의 증언입니다. 원래는 거기에 사실 숙소를 정해놓고 있으라는 말도 있었는데 되게 가정적이다 보니까 집에 아기하고 부인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매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남의 증언과 회사의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고 조석진 씨는 성격도 꼼꼼하고 그럴 짓을 할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정적이며 자식과 아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11시까지나. 아침에 우리 가족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회사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겠죠. 이때 조석진 씨의 처남은 다음 날에도 회사나 경찰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 김대리와 송 부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그 두 사람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고 담당 경찰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까 죽은 사람은 넥타이를 안 맸는데 운전한 사람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옷 색깔도 다르고 와이셔츠. 그러니까 뭐 같이 탄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처음부터. 사고 당일 날 촬영된 CCTV 사진입니다. 화질이 좋진 않은데요. 신탄길 톨게이트에서 찍힌 CCTV에서 운전한 사람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다고 합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시체 발견 당시 조석진 씨는 파란색 상의 넥타이는 조수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운전자는 누구였을까요? CCTV상에 찍힌 게 밝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람이 나왔는데 밝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김대리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김대리 한 명뿐이었죠.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운전자가 타고 있고 에어백이 터졌는데 왜 뒤에 뒷사람 DNA가 거기 가서 묻는지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게 꼼짝없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운전석에서 에어백이 터졌는데 그 에어백에 묻은 DNA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DNA가 묻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어백에서 검출된 김용수 대리의 DNA. 사고가 난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에어백에 김용수 대리의 DNA가 검출이 되고 그렇다면 조석진 씨는 어떻게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을까요? 운전석 쪽에서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뒤쪽 유리창은 깨진 상태였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충격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조석진 씨가 그 충격으로 유리를 깨며 밖으로 튀어나가 중앙분리대 반대편으로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보니까 싹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 부분. 이 부분을 찾을 순 없나요? 네, 못 찾... 없어요. 그 부분.
워낙 오래된 차를 봤어. 아, 아쉽네. 재현된 건가요? 네, 그 3D 그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아, 재현.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된 네. 이미지라고 합니다. 사건 분석 서류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 조각에 의한 표재성 절창 가능성이 있음. 얼굴과 목에서 여러 개의 유리 조각들이 관찰됨. 실제로 조석진 씨의 얼굴과 목에는 유리 조각에 긁힌 상처들이 여럿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더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게 되었는데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없으면 경찰한테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런 말이라도 최소한 해줬으면 주변이라도 수색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이 지경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동승자가 없어졌단 말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 버려 바로 옆에 있던 조석진 씨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점도 매우 수상했죠. 결국 경찰은 사고 후에 도망자인 김대리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것만 같은 이번 사건.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됩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김대리 사고가 나자 도망을 갔고 그 사고로 인해 뒷좌석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온 조석진 씨가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죽은 거라고 경찰에서 마무리를 지은 이 사건. 하지만 이 사건에 점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부검 결과입니다. 분쇄 골전된 부분에 명확한 출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분 살아 계셨어요. 다리에 손상 입을 때까지도 그리고 아마 즉사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고요. 추위 때문에 저체온이 쭉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대량의 출혈이 같이 동반되면서 그렇게 길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것이죠. 분쇄 골절, 즉 차량이 다리 위를 밟고 지나갔을 때 흔히 나오는 골절입니다. 그 골절 시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석진 씨는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상태에서 분쇄 골절이 일어났으며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과 과다 출혈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서서히 죽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발견이 되었다면 조석진 씨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 김대리 손부장의 직장 동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본인은 절대로 운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왜 거기에 혈흔이 나왔는지 에어백에 왜 내 혈흔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사고 후 김대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왜 자신의 DNA가 운전석 에어백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는 운전을 하고 하나는 동료 직원인데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사님, 운전을 안 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작당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없겠죠. 같이 동승했던 송 부장도 김대리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 부장 역시 범인 도피죄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손 부장이 구속됐을 때도 와서 경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면회를 갔었거든요.
얘기했죠. 부장님, 빨리 말씀하시면 그냥 풀려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김 대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도 회의할 만큼 회의했어요. 말 안 들으시더라고요. 직장 부하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춰주려고 자신이 범죄 도피죄로 구속을 당하기까지 한다고요. 그 둘은 뭔가 아주 각별한 사이였을까요? 그러던 중 취재진에게 수감 중인 김 대리의 동생이 연락을 해옵니다. 김용수 대리의 동생의 증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방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희 형이요,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거라도 밝혀져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저는 그런 심정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고 싶다며 입을 연 김 대리의 친동생,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고 났던 스포티지 차량 측면, 거기에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 에어백이 터지는 시간이 수십 분의 1초, 수백 분의 1초잖아요. 냉정한 시각으로 봐도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 대리의 친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 스포티지 차량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발동된 커튼형 에어백, 운전석에서 터진 에어백, 그리고 측면부의 커튼형 에어백.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발동된 커튼형 에어백 뒤로 어떻게 조석진 씨가 창문을 깨고 날아갈 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심한 정도의 사고라면 같이 동승했던 김대리 송부장, 다른 사고자들에게도 큰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고 현장에는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안전벨트 때문일까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실험 결과, 아무리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창문 밖으로 저렇게 튀어나가는 것은 아주 흔치 않은 사고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폐차 직전에 당시 사고 차량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고 부위를 모두 찍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을 갖고 내부 탑승자가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교통사고 감정사 유종익 님입니다. 예, 해봐야 뭐 잠깐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도저히 측면에 있는 창문을 깨고 사람이 날아갈 수 없는 그런 형상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범퍼와 다른 사고 부위들을 보면 그닥 큰 충격이 있지 않았고, 만약 창문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의 충격이라면 속도가 매우 큰 차이로 급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충격에서는 사실 사람이 튕겨나간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 또 다른 교통사고 전문가 박래호 씨입니다. 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자동차가 회전할 때 그 사람의 머리가 차창을 깨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문 이렇게 튕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튕겨나가겠냐는 거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튕겨나가려면 어깨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애초에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고라는 것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탈 손상일 경우 팔다리가 걸립니다. 차량이 아주 넓은 창문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그 사고가 일어난 차량의 창문 크기를 보면 이건 분명히 사지 일부가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슨 기계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나 스턴트맨들이 일부러 좁은 데를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정도로 해야지 몸에 걸리는 게 없이 나가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이 그것도 술에 취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빠져나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차 창문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 창문 크기에 스턴트맨이 작정하고 온몸을 쭉 뻗어 통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술에 취해 앉아있던 사람이 팔다리가 하나도 안 걸리고 저렇게 깔끔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보면 골절도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머리로 뚫고 나갔다 그러면 좀 더 심한 열상, 머리가 찢어진다든지 얼굴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손상이 있어야 되고요. 창문을 뚫고 나갔다면 머리와 밖으로 나가면서 부딪힌 팔다리에 열창이나 골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 이 물체의 것은 이곳에, 이 물체의 것은 이쪽에 묻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총알이 관통을 해도 피가 묻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합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창문을 뚫고 나갔다면 조금의 혈흔이라도 창가에 묻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은 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조석진 씨의 처남. 차 핸들은 왜 줬는지 저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래 잘 안 맡기는 편인가요? 그렇죠. 저희 매형은 차를 참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왜 운전석을 맡겼을까? 그날만 유독. 그것도 아무리 회사 사람이라지만 본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조석진 씨는 평소에 자기 차를 끔찍히 아꼈다라는 이야기, 남에게 운전대를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신이 그리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술을 마신 그리 가깝지 않은 타인에게 운전대를 맡긴 게 도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조석진 씨의 처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국과수에서 CCTV로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차치하더라고도 경찰에겐 김 대리가 범인인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국과수 감정 결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그리고 CCTV 화면, 톨게이트 진입 전에 운전석에 찍힌 CCTV 화면, 뭐 그런 게 전부 다 증거가 김대리로 나왔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운전자가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 것이 찍힌 CCTV의 내용. 검출된 DNA가 혈흔인가요? 아니면 침인가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묻은 거죠. 피는 아니고 뭐 하여튼 이게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때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피부 각질과 체액 같은 것이 묻었어요. 운전석에서 운전석 에어백에 발견된 김대리의 DNA가 그 증거들이었는데, 우선 DNA에 대한 김대리의 증언 내용은 김대리는 3차 사고 이후 조석진 씨를 찾으려 운전석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에어백이 터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사고에 트라제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김대리가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의 트라제 차량 운전자, 그의 목격 내용은 사고 후 김대리가 운전석 쪽으로 갔다고,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여졌다고. 김대리의 이런 간단한 터치로 과연 운전석에 있는 에어백의 DNA가 검출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진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에어백을 맨손으로 만진 후와 땀과 침을 닦은 손으로 만진 후의 DNA를 각각 검출한 결과, 맨손으로 만진 부위는 DNA가 미검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땀과 침을 닦은 손으로 만진 부위는 검출이 됐고요. 맨손으로 만진 부위는 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땀과 침을 닦은 손으로 만진 부위는 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날은 비도 왔으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자신의 침과 땀을 닦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과연 김대리는 정말 자신의 주장대로 운전석에 조석진 씨를 찾으러 들어갔을 때 그 지문과 그의 체액이 에어백에 묻은 것이 아닐까요?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정확해요. CCTV상으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밝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또 다른 결정적 증거는 운전자가 찍힌 CCTV. 그 사진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딱 특정해서 넥타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검은 점, 흰 점, 검은 점, 흰 점 보이시죠? 이런 노이즈. 간격이 이렇게 커요. 그쵸? 이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 자체에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없는 것도 막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개형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부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안시준님의 의견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결국 원본이 흑백인 CCTV인데다가 너무나도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 사람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이죠. 한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착시 원피스 사진을 알고 있습니까? 조명도가 다르게 찍힌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색깔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파란색과 검은색 원피스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얀색과 금색이라고 말하는 그 원피스. 사진만 보고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람의 왜곡된 생각과 인식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찍힌 CCTV도 왜곡된 생각으로 인하여 정보들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이게 적외선으로 찍으면 이렇게 밝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색깔이 검더라도 말이죠. 제작진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적외선 필름을 씌우니 검은색 자켓이 하얀색 자켓으로 보입니다. 실험 결과 검은 자켓도 실제 사고 차량 CCTV처럼 하얀색 셔츠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CCTV가 적외선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CCTV 제조업체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적외선용 카메라입니다. 조명 자체가 적외선 영역에서 조명을 써서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CCTV는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끔 적외선 촬영을 하는 CCTV인데 이것이 맞다면 그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김대리가 아니고 파란색 셔츠를 입은 조석진 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것에 대해 고려를 했을까요? 색 구별은 안 됐지만 밝은 것, 어두운 것은 다 구별이 돼요. 넥타이도 보이고요. 안전벨트도 보여요.
따로 실험을 해보신 건 아니죠? 만약 실험을 해야 한다면 검찰청에서 시켰을 텐데 저에게 그런 오더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용수 대리,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CCTV 판독이 국과수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양반은, 사망한 양반은 체격이 나보다 훨씬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 비교 사진 찍어서 한번 비교해봐라, 체격은 비교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실제 조석진 씨와 체격이 다른 김 대리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도 CCTV로 체격을 비교해봐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근처의 CCTV에도 확인을 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에 따르면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에도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충분히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하여 이 가설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경찰에서 저희 쪽보다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내서 보내드렸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차체가 중심을 잃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2회에 걸쳐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 탑승자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탈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재현해내기는 어려움.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이 가설을 가능성은 있으나 재현해내기 어렵다라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김용수 대리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블랙박스가 메모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를 의심하는데 그거 지문조사나 뭐 이런 거 해봐라. 나중에 수사기록 공개돼서 보니까 조석진의 유족도 그걸 요구했더라고요. 안 나와요. 지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과학수사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문이 현출이 안 돼서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단서들이 김 대리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는 시간 동안 진정 살펴봐야 할 증거들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현장을 이탈했느냐, 여기서부터 처음에 혐의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 기록에도 나오지만 사고 기록에 당시 현장에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병원 간 사람도 없고 그냥 단지 차량 추돌 사고였어요. 아니다라고 피했던 이유는 사람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우리 차도 아니고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차도 아닐 뿐더러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조석진 씨가 없어졌으나 자신들도 같이 피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현장을 벗어난 이유라는 김 대리. 제작진은 3차 추돌 카니발 차주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자신이 손해만 받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사고 차주를 만나봤습니다. 박힌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딱 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이쪽에 쳐다봤을 때는 손 흔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괜찮으세요? 넥타이를 메고 가방 메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안경 쓰고 옆으로 이렇게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옆에 가방 메고 넥타이 메신 분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챙기려고 가지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추돌 후 넥타이와 가방을 맨 사람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들을 막으려 했고 세 번째 추돌 후 운전석으로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김 대리와 송 부장의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운전자분이 그러면 내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내려줬다니까요. 내가 운전자를 내려줬어요.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시라고. 안 내리고 있길래 말이죠. 그때 좀 충돌이 컸어요. 두 번째. 그래서 그때 유리창도 깨지고 뭐 에어백도 터지고 했었어요.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카니발의 추돌 후 유리창과 에어백이 터졌다고 주장하는 김 대리. 그런데 사고 차량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사고 부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길 보면 오른쪽 뒷문에 있는 이 패널이잖아요. 아주 심하게 눌려 있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긁힌 손상은 없는데 바로 오른쪽 뒷문에 생긴 큰 눌린 상처. 크게 충돌하여 눌린 자국은 있지만 이상하게 사고에서 나타나는 긁힌 자국이 없었던 이 형상. 차와 접촉한 것도 아니고 중앙분리대와 접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고는요 아무도 이 뒷패널에 대한 설명이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방이 아스팔트. 많은 차들과 그 정도 속도로 충돌을 했다면 긁힌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움푹 패인 모양의 뒷패널에는 그 어디에도 긁힌 자국이 없을까요? 이에 관해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묘하게도 이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적인 폭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딪히면 압력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런 형상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서면 측면 유리 중간까지 올라가게 되죠. 서 있는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충격으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다리와 골반에 있는 이런 큰 손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좀 큰 문제인데 골반 같은 부위 다리 아래쪽에 이렇게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되면 일단은 충격 범퍼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려가지고 마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리 부위에 심한 부상들이 발견됐다는 조석진 씨. 이 콕콕 박히는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가서 묻는 형태예요. 파편이 튀면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조석진 씨의 얼굴과 목에서 발견되었던 유리 파편들, 상처들은 무언가를 깨면서 나는 상처가 아니라 파편이 튀면서 목에 묻었을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뒷패널의 움푹 패인 부분은요 충격력에 의해서 차가 회전하며 밖에 있는 사람을 회전하면서 쳤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뒷패널의 움푹 패인 형상은 설명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즉 세 번째 차량 카니발의 충돌에 의해 강한 회전을 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쪽 뒷문 쪽에 있던 조석진 씨가 맞게 되고 중앙분리대 반대편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손상에서 서 있을 때는 어떤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 신발이 쉽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차량 후미에 발견된 운동화도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차량 사고 시 신발이 날아가는 경우는 보행자 사고에서 빈번하다는 것
바로. 아쉽게도 이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D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시도해본 끝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넘게 되면 차에 받친 사람의 신발이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일부는 진실인데 근데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거짓을 좀 섞지 않았을까요? 단지 저희 매형의 죽음이 아쉬웠던 게 왜 그들이 아침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지, 수사 진행이 되면서 왜 한 번도 우리에게 말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러한 사실들을 빨리 알았더라면, 주변을 좀 더 샅샅이 살폈더라면 석진 씨의 운명은 달라지고 의심으로 얼룩진 이 진실 게임도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습니다. 증거는 흐르는 빗물에 떠내려간 지 오래됐고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그 길 위에서 침묵하는 진실. 과연 사라진 7시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존나 찝찝하다. 이래야 미스터리지. 야무지다 이거.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딱 한 시간짜리 분량이. 그에 준하는 거 3개 또 올려놨으니까.